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이번 주 초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테이퍼링 우려로 3거래의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거 역시 테이퍼링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보이고요.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이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잠시 상승을 시도하는 듯 하다가 역시 오전 10시 이후로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9%, 1% 가깝게 밀리면서 307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200일선 가깝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원 정도 소폭의 상승세에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외국인이 9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장 초반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00선 무너지고 나서 오늘은 980선도 이탈을 했는데요. 현재 0.4%가량 하락하면서 97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 저점을 찍고 나서는 소폭의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고특징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2,000개가량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요즘 중소형 신규 상장주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스틸이 상장 첫날 2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mRNA 관련주 일부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밖에는 일부 개별주들만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이런 일부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는 따로 밀리고 또 밀릴 때는 같이 밀리고 정말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오늘도 어떻게 시장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보자마자 시장 어떡하냐고 또 말씀을 했는데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 일단 안녕하지가 않죠. 네. 여러분들께 뭐 안녕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좀 시장이 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소위 전 전문가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다수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은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때마다 물론 장이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뭐라 그럴까요? 뭐, 이왕이면은 떡도 들고, 양손에 이제, 양쪽 완화도 들고 싶고, 또 경기도 좋아지고 싶고, 주식은 어쨌든 간 뭐, 친구과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양쪽을 다 들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좀 이제 장이 좀 출렁거리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사실은 별로 빠진 폭이 없거든요. 뭐 다우가 조금 빠졌을 뿐이지 나스닥이랑 S&P 5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뭐 강박 정도의 수준이지만 상승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별 영향이 없어요. 실제 미국 시장 별 영향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우리 시장에 이제 하락을 부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환율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달러로 교체를 하고 또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일단 대체적인 시장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들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수설인데 제 생각은 이 이유만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 시장 지금 견조한 상황인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급하게 빠져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남들이 시장이 견조했을 때 우리는 빠지고 남들이 빠질 땐 똑같이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지금 문제가 두 가지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했더니 약간 이제 너무 이제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야간 방송 나가서도 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 외국의 이제 인문학 서적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한반도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의 핵 위협을 무섭게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가면은 중국에서 이제 사귀었던 친구들이 한국 가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 나는데 아니야? 지금 전쟁 중인데 아니야? 휴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별 위협을 못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따졌을 때 지금 아프간 사태에 빗대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혹은 철수하지 않겠죠. 않겠지만은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사태하고 그건 내전이고 대만이나 한국하고는 사태가 다르다. 이 얘기를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계속 이제 대통령한테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 거 아닌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는 건 그 물음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다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높아진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싶으면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온 측면들도 있으니까 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이제 대두됐던 건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은 가계부채 증가 폭이라든지 가계부채 총량 자체가 강한 되게 이제 타국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더더욱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이제 여의도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인데 제가 여의도에서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이제 직장 초 이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사실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쪽에서 제가 한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다니던 단골 식당들도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정말 여의도에서 한 3, 40년씩 뿌리 내리던 식당도 문 닫을 정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빚을 져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농협도 이제 그 부동산 그 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이제 그 이율도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태에 맞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확진자가 늘고 있고 거리두기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줄을 졸라버리면은
사실은 그 소위 말해서 가계 부채가 폭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 대책을 실패했다는 자체가 이제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공급 대책을 통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자체를 아주 기본적으로 공급이 늘면은 사실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규제 위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부담을 갖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대출 옥죄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대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살 땐가 팔 땐가입니다. 살 땐가 팔 땐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게 일단 테이퍼링이랑 테이퍼링 이슈랑 지금 강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을 할 때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로 우리나라 급락을 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급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것도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와 함께 이제 대만이 같이 급락을 했는데 그걸 보면은 확실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사실은 큰 이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은 급하게 던지거나 할 때는 아니다.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라인을 지금 이탈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간 추세적으로 지켜줘야 될 120선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향 추세 접어들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지지라인을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다음 지지라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950 정도 선이거든요. 2950 선을 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 다음 지지라인 구간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전에도 이제 빠졌을 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도 지지했던 구간이 한 2950 선인데 사실 현재 3070 선이기 때문에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던질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안 좋은 개별주들을 갖고 계시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비중들은 줄여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실 외국인 기관이 우리 시장을 장세를 주도하고 있다가 작년 3월에 이제 손이 말아서 손이 바뀌었거든요. 개인들이 사실 강한 수급 주체가 돼서 끌어올린 것도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의 판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면은 개인들이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는 대로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하지 않습니다. 물을 탑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쭉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내리고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라가면은 10% 빠지고 5%만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팔아요. 정말 쉽게 팔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팔게 하기 위해서는 낙폭을 거래량이 승리지 않은 상태에서 낙폭을 강하게 밀어놓고 다음에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주들은 사실 줄여갈 때가 많지만 실적이 나오고 밸류가 있는 중심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저가에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주식 내가 갖고 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주식을 한다라면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식 비중 안에서 포트 정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나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 반도체 리스크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이러한 요인들 말고도 국내 증시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가계부채 같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코스피 2950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실적주 위주로 비중 조절이나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최근에 일부 게임주들의 시세에 좋았는데요. 실적이나 또 신작 기대감으로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은 좀 숨고르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경기를 좀 들타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도 이제 게임주들은 오히려 코로나 확산 때 수혜 아닌가라는 이제 측면들도 있고
또 실적이 실제로 돌아오는 종목도 위주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사실은 덩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건 저희가 44,600원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44,600원이면 요 정도 구간입니다. 이 밑에 있는 선이고, 한번 급등을 하고, 저희가 이 종목을 2월 16일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반 정도 된 종목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고, 그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박스권 횡보를 해주면서 힘을 또 모고,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힘을 모으는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슈팅을 해주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처럼 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장이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장이 급반등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수급이 빠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수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되 신규로 접근하시긴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빠져있는 다음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 영향인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장 어렵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혼자서 돌파하기 힘드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 계좌를 복구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 계좌에 1,500만 원이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장을 열어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1,500만 원짜리 계좌가 1,200만 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300만 원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들을 하면서 뭐 만 원, 2만 원이 더 벌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떤 경우냐면은 오늘 장마 해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조금 올라갈 때 아, 여기가 바다이구나 하면서 들어갔다가 되밀리면은 밀리냐면 손절치고 나면 다시 올라오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기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 온라인 강연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힘드신 분들 계십니다. 유튜브에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 다들 노란톡은 쓰실 겁니다. 저희 아까 밑에 있는 QR코드로 찍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 QR코드도 어렵다, TV로 보는데 TV에 이제 핸드폰 갖다 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단문 형태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자. 우리 개인 투자들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나 혼자 각개전투 하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외국인 기관이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함께하고 자금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함께해서 이 시장을 같이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4시 온라인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또 오늘의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적중 고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에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자 8월 20일 고수에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종목입니다. 롯으로 시작하는 롯땡땡땡인데요. 롯이면 롯이죠. 그렇죠? 다 알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로또? 아, 로또? 로또. 네. 그래서 오늘 장 어렵습니다. 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사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이 항상 좋은 시장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주식시장 오르고 있을 때 나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니까 못 사고 그냥 손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가 오늘 빠지면은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됐네? 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 종목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 사볼까라는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훨씬 더 마음이 안정감이 드세요. 그래서 오늘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롯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23개의 국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지주 회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 프로그램 선생님의 마음으로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도 느꼈던 게 매일 자동차 관련주들 나왔다가 한 몇 주 있으니까 한 2, 3주 있으니까 갑자기 애플카 얘기도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전에 도은앵커님하고 작년에 같이 할 때 보면은 유비케어나 사실 온라인 그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사실 수혜를 못 받고 있다가 프로그램에서 몇 번 비슷한 종목들 나온 다음에 갑자기 또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먼저 포착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기계라고 부를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의 마음을 담아서 최근에 지주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좀 봐주셔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업 때 최초로 바로 배송 서비스도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통업체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먼저 생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주류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 사실 안 하는 까만 통부터 시작해서 네네. 술까지 안 하는 게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시작 잘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장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이 너무 무서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매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괜찮았던 종목이 지금 많이 빠졌나라고 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롯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앞에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네.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이런 이제 옛날 오래된 이제 그런 광고 노래도 있고 네. 그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회사를 갖추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뜻의 옛날로 따지면 이제 땅부자 땅부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글자의 종목 오늘 어렵지만 종목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들 이런 종목도 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저희가 또 말씀드린 다음에 많이 이제 상승한 종목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장 관심 못 받고 있다가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로 바로 급등했다가 횡보 후에 다시 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조대 필요하신 종목도 있다 그러면 구조대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또 프로그램에게 또 한번 종목을 뽑아보라 말씀을 한번 부탁을 한번 빌어봐야죠. 그래서 빌어봐야죠.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조해서 선정을 해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또 종목 퀴즈까지 어려우면 또 많은 분들 또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롯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답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롯으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 다들 아시는 그 회사이고요. 다만 지주회사라는 점 잘 참고를 해보시면 오늘 정답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답
농담이나 재밌는 사연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J E&M 매수가 17만 600원에 비중 15%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손절이 답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CJ E&M도 굉장히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업황이나 실적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7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분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올해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왔네. 매출액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영업이익도 이제 16.9%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순이익도 뭐 34%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양호하고요. 1분기도 2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8%나 증가한 실적이 정말 좋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매도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이 종목이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17만 원대 들어가셨고 나름대로는 들어가실 수 납득할 만한 자리이긴 해요. 이제 뭐 전고점 인근에서 60선 지지선 보고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납득 못할 자리는 아닌데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게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자리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한 개도 안 가지고 있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던 종목인데 어느 날 내가 창을 열어봤더니 지금 가격이네?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사실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추가 상승하기 전에 바닥을 잡았던 그 구간까지 내려왔고 현재 장기 이평선 가격대에서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이 더 빠지면 이 지지를 받은 바닥권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바닥을 잡았던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없고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 그리고 견조한 종목이고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오지만 나중에 팔 만큼 팔고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면 덩치가 있는 종목들을 고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 종목 팔 때 아니다.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사보시는 것도 될 만한 괜찮은 종목이고 그만큼 실적도 베이스가 되는 밸류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손절할 때 아니다.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NN 매수가 2,198원에 비중 40%입니다. 손절 타이밍은 지난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비중이 큰데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역시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오늘 1,585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좀 이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신저가 영역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뭐 그래도 실적 자체가 뭐 크게 뭐 부서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실적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2분기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14%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38% 실적은 나쁘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가 좋은 종목들을 좀 담아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치주로 평가를 하거나 이제 밸류로 보기에는 사실 테마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막 시장을 이제 저서했던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정치인 관련된 이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물론 던지기는 좀 아까운 구간이에요. 말하자면 신저가 상황인 건 맞지만은 장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구간 사실은 지지 라인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지지 라인이었던 CJ E&M은 지금 사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영업 실적도 괜찮지만은 지금 이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였으면 또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또 한 번은 돌 수 있는 종목이 구간들이 있는데 E&M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정치 테마주의 그런 이제 큰 손들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는 일단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손절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의 가치를 포착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은 있는 비중만 보유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손절이나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3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가 14만 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에 좀 상승세가 나오긴 했는데 역시 그 상승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12만 8천 원 1%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가석방이 되고 사실 그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뭐 보란 듯이 뭐 삼성전자를 뭐 패대기를 치는 걸 보고 뭐 이제 어떤 혹자들은 이제 이벤트 소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뭐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8%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양호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일단 측면에서는 지금 정리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하실 건 맞아요. 불안하실 건 맞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 다 빠진 건 맞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다른 시장보다 안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 그 계좌에 물을 길어올 정도의 시기는 아닐지 몰라도 이 계좌 내에서 포트 정비는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종목과 버릴 종목을 정한다고 하실 때 삼성물산은 사실 버릴 종목은 아니죠.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매수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이 자리는 깨지 않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세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 건 맞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 구간이면 사볼까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거뭄이 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자리까지 깨지면은 급하게 막 한 11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면 그래도 우상향이고 그래도 삼성인데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적도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매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우산 역시 실적 좋은 우량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도 쉽다 보니까 제가 무난한 사진 힌트를 준비해봤는데 어떤 사진 힌트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계열사인지 지주회사인지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주회사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유명한 사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좀 음식 쪽, 제과, 음료 이쪽이 좀 유명한 것 같아서 사이다, 돼지바 이렇게 상호 말해도 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옆에는 이제 택배비 인상 이슈도 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택배도 있고 뭐 렌터카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만약에 지주회사인데 오늘 종목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돼지바에 주목을 해주시면 가운데 두 글자가 돼지랑 이름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돼지바가 주인공이다라는 네, 힌트까지 오늘 힌트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쉽죠? 저 아이스크림도 참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네. 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시기가 한 번씩 옵니다. 네. 언제냐면은 옛날에는 그 길가에 지나가다가 이제 네. 그 소위 말해서 좀 젊은 한 20대 대학생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길을 물어본다. 네.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저기요라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아저씨라고 불렀대. 아저씨라고 불렀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설마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오빠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길을 물어볼 때 통상은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저 아저씨 그러면 막 근데 뭐 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아이 컨택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 컨택트 하는 건 나는 맞는데 네. 부정하고 싶다. 요즘 이제 그런 노래 광고도 나오는데
뭐 도망가자 이런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처럼 도망가고 싶은 상황인데 그런 이제 옛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생각난 건데 네. 단계 확실히 이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달달한 것도 입에 안 맞고 한 거 보니까 네. 추억이 또 좀 떠오르고 오늘 이제 장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도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주의창 덮어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문자에서 오늘 뭐 정답이 좀 어렵거나 혹은 너무 쉽거나 혹은 고민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에 서 파는 식품 중에서 저희한테 뭐 권해주실 만한 특히 오늘 또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이제 먹거리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글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그 부산을 연고로 하는 이제 그 야구팀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뒤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땅 주인을 뜻하는 옛날 이제 옛날에 통상 이제 땅 주인들이 되게 이제 못된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이제 표현이 되고 약간 이제 느낌이 이제 저처럼 덩치 좋고 살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옛날 그 구한말 지주상이세요, 약간. 지주상. 네.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은 중국 다닐 때 보면은 저한테 면세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많은 중국인인 줄 알고 한국 면세점 분명히 내가 김포공항 갔는데도 어서 오세요 하지 않습니다. 네. 하이퀄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쨌든간 중요한 건 네. 땅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종목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 먹거리들 써주셔서 힘든 장이지만 같이 네. 웃으면서 또 내일 해가 뜨니까 재밌는 정답들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힌트 정답 거의 다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PI 첨단 소재 매수가 5만 원에 비중 40%인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건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56,700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가가 사실은 지금 시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고 추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어떤 심리냐면은 단기적으로 6만 7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6만 7천 원까지 갔다가 5만 6천 원이 되니까 손실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전체 길게 차트를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만 해도 분명히 이 종목 3만 원대였는데 지금 5만 원대니까 매수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비싸서 못 사는 종목을 실적도 잘 나오고 추세도 양호한데 굳이 무겁다고 생각을 하실 만한 때는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은 것뿐이고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와 계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시장 뭐 자기 갖고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도 뭐 신저가다 이런 지금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추세가 양호하고 힘 있는 종목들은 쭉 추세 61선 이탈 때까지 가져봅시다. 61선에서 통상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자리 이탈 전까지는 꼭 추세를 계속 끌고 가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1선 이탈 전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로투세븐 매수가 15,900원에 비중 25%인데요. 계속 내려가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더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아기 용품 그런 회사로서 이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폐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일단 최근 추세는 좀 하락 쪽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990원, 만 원 선도 이탈을 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컨센에 비교해서 좀 줄어든 측면들도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일단은 2분기 좀 빠졌던 상황이다라는 건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산화 제한이 풀릴 때마다 사실 이슈를 받는 종목이고 실제로 한번 이슈를 받았던 종목인 것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괜찮은 뭐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긴 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전에 이제 지지 라인을 지켰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추가 매수는 할 종목은 아니에요. 밸류가 괜찮은 종목도 아니고 테마로 한번 이제 상승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가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할 종목도 아니고 당장 던질 종목도 아니긴 한데 만약에 저보고 선택을 하라 그런다면은 이 테마성으로 엮여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종목이 추가로 못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경기 재개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보다 다른 이제 경기 민감주들로 종목들을 옮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시장 빠지는 거 일단 외국인 기관 매도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다시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로 사보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보유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추가 매수는 없고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밸류 좀 더 좋은 종목도 많은 있으니까요. 어느 측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근당홀딩스 매수가 113,500원에 비중 11%인데요. 계속 빠지다가 시장 상황 안 좋으니까 훅훅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이 답일까요? 대응 방법 좀 꼭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종근당홀딩스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지난달부터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워낙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차트로 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깨진 차트예요. 깨진 차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종목을 선택하실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견조한 종목의 비중을 더 실는 방법이 있고. 아예 낙폭 과대한데 밸류가 좋은 종목에서 비중을 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단기 급락을 했던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신저가 뭐 올해 이제 신저가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가도 깼고 기술적으로 좀 원래 이제 추세가 우상승했던 종목도 아니고 올라가도 솔직히 매물대가 좀 버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목 교체를 했는데 견조한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탄력이 없고 얘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탄력도가 있게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목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교체하시는 것도 방법 하나. 추가 매수는 없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보유했다가 만약 시장 상황 돌아왔을 때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보시고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교체하거나 단기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흐름 보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로스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롯데 지주입니다. 네. 일단 시점도 양호하고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좀 덩어리 있는 종목들 중에 밸류가 괜찮고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이번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락이 나왔던 종목도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인데 보시면 진짜 강하게 빠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잘 올라오다가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와야 될 타이밍인데 조정을 줄 때 시장이 부러지니까 그냥 부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은 오히려 중요한 장기 입평대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고 사실 한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정도면은 전유담 지지를 강하게 잡아두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 좀 접근해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온 종목이고 일단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2,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롯데지주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제 롯데렌탈이나 롯데제과 같은 오답들도 많이 왔지만 또 롯데지주 정답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 문자 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 정답 잘 맞춰주셨고 너무 힘드네요. 이영재님 엊그제 알게 되었는데 인상이 좋습니다. 초면이신데 인상이 좋다고 하시네요. 역시 지주상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네. 보시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이 수익을 잘 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죠. 물론 장이 어려우니까
손실 보고 계시겠지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매수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인상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25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롯데지주 정답 잘 맞춰주셨고 오늘 힘든 장이지만 꿋꿋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도 좀 격려가 돼서 좋다라는 문자들도 많이 왔거든요. 또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 힘을 좀 빼세요.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하는 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생이라는 게 사실 맨몸으로 왔다가 옷 한 바구 걸치고 가는 게 인생인데 네. 너무 이 매일매일 열리는 주식시장의 시장이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일일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초탈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어렵지만 또 내일 해는데 또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뜨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사실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때일수록 매수자의 관점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어째 떨어진 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좀 바꿔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함께 또 즐겁게 매수하면 즐겁게 매매하면 좋으니까 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USB 잘 받았다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SB 또 예쁘게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장사 안 된다고 장사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전업을 저도 해보는 시절이 많았는데 결국 장사는 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쇼는 머스트 고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일수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USB 15강짜리 넣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셔가지고 꼭 공부할 수 있는 USB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여러 가지 기회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하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은 좀 선방 하나 했는데 이 중국 개장을 앞두고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래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시 반 구간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현재 구간에서는 0.82%대 내림세 기록하며 307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셀코리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2천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고요. 개인들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의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정말 LG화학의 지지도가 놀랍습니다. 오늘도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으로 순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반 구간을 기점으로 큰 폭의 낙폭 보이다가 지금 약간의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이 그래도 1%가 넘습니다. 1.63% 내림세 기록하면서 97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지금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들 63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코로나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4단계를 수도권에서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시세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아이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mRNA 백신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임상 신청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습니다. 아이진 오늘 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서린 바이오도 16%대까지 시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스푸트니크 V가 관련해서 델타 변이에 맞춘 개량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좀 탄력이 강했는데 지금은 살짝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화전기 2.68% 강세 속에 2,10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푸드나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푸드나무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온피플과 AI 메타버스 헬스와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1%대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며 39,9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대형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의 시세가 괜찮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HLB가 0.24%, 강구학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